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토익 실전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 영상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토익 실전 문제 해설 이런 영상들이 있어서 몇 개를 봤는데 그 해설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이렇게 공부하면 정말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푸는 방법, 이 방법이 뭐 제일 좋은 방법이다. 뭐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영어를 한국말만큼 잘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원어민인 경우에는 토익 문제를 풀면서 뭐 1형식, 3형식, 5형식, 뭐 투부 정사, have pp 이런 생각을 하면서 토익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아, 먼저 문제 풀기에 앞서서 제가 각 문제가 화면에 제시가 되면 15초의 시간을 제공할 텐데 그 15초의 시간 동안에는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15초 뒤에 제가 정확한 해설하고 제가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화면에 제시가 되면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시나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이 문제에 대한 풀이 때문이었는데 그 해설에서는 5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어서 BPP로 바뀌는 표현들을 여러 가지 제시하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be instructed to 하라는 지시를 받다였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문제를 한번 볼까요? Employees 뭐뭐 to use the copy machine downstairs until the machine on our floor is fixed. 우리 층에 있는 copy machine 복사기는 고장이 났으니까 밑에 층에 있는 복사기를 쓰라는 표현이죠. 보기를 보면 A는 are adjusted. adjust는 약간 뭔가를 변경해서 좀더 좋은 방법으로 나가게 한다. 그런 표현인데, 예를 들면 어떤 단어에 adjust를 쓰냐면, 뭐, you adjust your tie, or you adjust the volume on your phone. 그렇기 때문에 A는 안 맞고, B, instructed. Employees are instructed to use the copy machines. 지시를 받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B이고, 그래도 아래 보기 두 개는 어떤 건지 한번 보는데, C는 are responded. responded는 누가 무엇을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니까 respond는 아니고 그리고 respected. respected는 존경받는다는 뜻이니까 respected like Dalai Lama is a respected figure.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부터 보면 Pipeline companies must 뭐뭐 with strict safety requirements to minimize the potential for accidents. Pipeline companies, 파이프를 설치하는 회사들은 must 뭐뭐 with strict safety requirements. Strict safety requirements는 엄격한 안전 규칙. Pipeline 컴퍼니들은 엄격한 안전 규칙에 따라야 된다. 뭐 이러한 표현일 텐데 보기를 볼게요. A, enable. Enable은 무엇을 가능하게 하다라는 표현이죠. For example, cell phones enable us to talk outside, or nutrition enables us to function properly. 그렇기 때문에 enable은 아니고 be form. form은 무엇인가가 형성하다라는 표현이죠. For example, you say the clouds are forming in the sky. C, mandate. mandate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mandate는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 law mandates us to wear seatbelts at all times. 이런 식으로 그리고 D, comply. comply는 규칙이나 rule에 따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D, comply이죠. 네, 제가 예전에 이 영상에서 Uglish라는 사이트를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죠. 저는 사실 이런 사이트나 미드들을 보면서 콘텐츠를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은 영어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문제를 보면 blank space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with입니다. 제가 English에다가 comply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모든 표현이 다 comply with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comply 하면은 항상 with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은 이 문제는 사실 풀기도 전에 절반은 이미 알고 있는 셈인 거죠. I didn't want to go and I didn't want to comply with my treatment plan.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But it's how much does it cost to comply with the regulation that exists in an economy. To comply with regulation. Register early if you'd like to attend next Thursday's Momo on system management. 만약에 다음 주 목요일에 있는 시스템 매니지먼트의 무엇에 대해서 참석하고 싶으면 일찍 등록하라고 합니다. 보기를 보면 seminar. 네, seminar가 맞겠죠? 그래서 seminar인데 뭐 다른 보기들을 한번 보면 reason. reason은 이유이고 policy. policy는 정책이고 D, C는 영어에서 쓰는 표현인데 이거는 장면이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A, seminar가 맞습니다. 이런 문제는 A, seminar을 보고 그 다음에 seminar가 거의 확실하니까 그 다음 보기는 한 1, 2초 안에 빨리 아닌 것을 확인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의 blank space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seminar 외에도 뭐 lecture, class, discussion, speech 이런 표현들이 있겠네요.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The secretary, 모모, bought more than enough champagne for the reception, knowing that she could take them home after the company luncheon. The secretary, 어느 한 비서가, bought more than enough champagne. 충분히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샀대요. Knowing that she could take them home. 집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 한 비서가 일부러 집으로 가져가려고 샴페인을 엄청나게 많이 산 상황이네요. 보기를 볼까요? A.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많이 샀다? 말이 안 되죠? B. Deliberately. 일부러. 당연히 정답은 B일 것 같은데 C. 보기는 Arguably. Arguably는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뭐 다른 사람이 다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쓰냐면 제가 피자를 먹었는데 엄청 맛있다. 그럴 때 This is arguably the best pizza in the world. 이럴 때 arguably라는 표현을 씁니다. D, differently는 무엇이 다르다라는 표현인데 이 보기에는 안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정답은 B, deliberately입니다. 네, 마지막 5번 문제인데 5번 문제가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헷갈려 했던 문제라고 말하더라고요. 5번 문제를 보면 Aiden's Momo with a red dot are on sale for half price. 그래서 보기가 marking, that mark, marked, will mark 이렇게 나오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marked이고 marked with something, 모모가 표시가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영어에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marked with a red dot, marked with stripes, marked in yellow color 이런 표현처럼요. 이 문제는 분석을 해서 여기에 알맞은 품사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자주 쓰는 이 marked라는 표현을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t's a history marked by violence and disease and deprivation. And at the base of the marked small tree, Awareness Day 2015 marked its first decade.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토익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제가 자주 방문하는 미국판 지식인인 Quora에 누가 토익이나 토플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팁을 물어봤는데
이에 대한 대답을 보면 일본과 한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토익 점수는 높아도 영어로 소통을 못한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시한 토익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은 The best way to learn English is to stop learning and start using it every day 였습니다. 제 생각에도 형식에 얽매이고 문법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미드나 다른 좋은 방법으로 영어를 공부하면 충분히 고득점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이랑 소통할 수 있는 영어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만들었고요. 네, 오늘 영상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토익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